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문인화와 민화의 경계입니다. 민화와 문인화라는 용어가 각각 문제가 있는 용어고 독자적 개념을 가지고 회화 예술의 어떤 지향점을 제시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작품의 일정한 영역을 지칭하고 있는 말은 사실인데 이 용어가 발생될 때 이미 그 내용이 좀 추상적이고 또 애매하고 기본적으로 가치 지향적이기 때문에 실제 회화 작품을 정확하게 범주해내고 이 둘 사이의 경계까지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근데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자체를 이 두 영역의 특성, 개념의 특성으로 그대로 두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화와 민화를 같이 놓고 이제 살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이점이 있느냐.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서양 회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동아시아의 특수한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회화사의 특수성 위에서 민화의 위상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상층의 문인을 위한 그림 같고요. 또 민화는 좀 약간 저층, 민을 지향한 그림이어서 두 개는 가치의 방향이 상반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두 가지의 개념을 비교하다 보면은 상당히 유사한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속성들을 살핌으로써 우리가 민화 개념의 그 특성과 진짜 속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화를 다루지 않는 회화사. 우리가 뭐 한국회화사라는 책을 펼쳐보면 민화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회화사 저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대체로 그 그림의 영역을 문인이 그렸는가 화원이 그렸는가라고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뭐 이 사회의 영역도 상당히 애매합니다만 우리가 민화를 포함시키게 되면 이제 민화가 한 분야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참 저렇게 간단한데요. 우리가 지금 민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관점은 후자에 있는 겁니다. 민화를 지금 중시하면서 회화사를 보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보면 저 셋이 마치 나란히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뭔가 뚜렷하게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게 그림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여기서 발표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좀 포커스가 되는 것은 문인화와 민화는 공존했던 그림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지금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조금 그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제 발표에서 좀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인화와 화원화 자체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영역입니다. 예컨대 문인들이 그린 그림을 화원들이 받아서 그리게 되면은 문인의 양식으로 화원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럴 때도 혼란스럽고 또 중국 화원이 그린 그림을 우리나라 문인들이 받아서 그릴 때 이거는 화원하냐 문인하냐 이런 혼란이 당장 나타나는데요. 그래도 뭐 작가층으로 두느냐 어떤 향리의 중심층으로 두느냐 양식으로 두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원화와 민화에 우리가 아까 윤진영 선생님이 그 발표하신 궁중 장식화와 민화와의 그 복잡한 양상이 바로 이 화원화와 민화 사이의 일부의 양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문인화와 민화가 어떻게 상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받았습니다. 주제를 받아서 살피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연구하신 분들이 문인화와 민화의 관계를 살펴보셨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민화가 문인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문인화가 민화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것이 심지어 저변화다. 내려온 거죠. 침광, 그냥 가라앉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과 또 같이 사실 짝을 이루는 것이 민화라고 하는 것은
문인화가 형식 옮겨지면서 형식화되고 그저 자꾸 따라 그리는 인습화된 그림이다 라고 이런 성격을 좀 강조하시게 되면 민화에는 별다른 창의성이나 혹은 민화가 민화라는 영역이 문인화와 화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적에 뭐 틀리다고 말할 수 없고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는 굳이 민화를 회화사에 넣어서 다룰 필요가 없게 됩니다. 독창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상호 영향을 주고받지 않은 건강한 관계가 아닌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시게 될 텐데요. 혹은 이제 민화의 애정을 가지고 역량은 역량이지만 문인화가 민화에 영향을 주었지만 민화는 뭔가 민화적으로 변화를 했는데 그것이 참 서민적이고 해학적이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그 뭔가 좋게 변화했다 민화에서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네, 서민적이라는 말 방금 이정 선생님이 지적했지만 참 애매모호한 표현이고요. 서민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고 또 해학적 민화라고 하는 것은 기능성이 사실 강했기 때문에 기능을 강조하다 보면은 내용이 좀 우스꽝스럽게 변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해학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 좀 웃기다. 그래서 해학적이라고 그것을 어떤 미약한 범주로 다루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럼 민화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맡은 부분은 제 생각에 저더러 하라고 한 것은 중간인 것 같아요. 민화와 문인화의 경계의 영역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좀 꼼꼼히 살펴서 발표를 좀 해봐라. 그래서 민화의 경계를 좀 잡아보자. 이런 뜻이어서 시키는 대로 제가 열심히 그 경계를 좀 찾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제 민화와 문인화의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 많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 부분을 좀 더 살폈고요. 그렇게 살피다 보니까 문인화와 비교를 봤을 때 우리는 그 민화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결론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개념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보이시나요? 자,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화를 우리가 다른데 왜 문인화를 위에다 놨냐? 근데 문인화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위에다 놓은 겁니다. 문인화는 11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민화는 20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처음으로 생성된 개념입니다. 사실 11세기 후반에 소식이라고 하시는 분이 소동파죠. 사인화라고 하면서 그 문인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내용을 이들이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학식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높고 또 생각을 많이 해서 철학이 깊은 이런 문인이 그린 그림 이런 그림이 좋은 그림이다 이런 얘기예요. 민화는 민중에서 태어나서 민중에 의해서 그려지고 민중에서 그립된 뭔가 민간의 그림 근데 이 그림이 좋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지금 시대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요. 이제 문인화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그 소식이 선비들이 그린 그림은 뜻과 기운이 있어서 화공이 그린 그림과는 다르다. 그리고 마치 이것은 좋은 말을 고르는 것 같아서 말의 겉모양을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말의 그 능력을 보고 고르는 것처럼 좋은 그림은 그 속에 뭔가 담겨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참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그림을 좋은 그림을 가려냅니까? 또 황정견 그 문인이기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있고 이들이 그 말하자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 할까요? 이들의 글만 남아있게 되니까 화공들은 글을 남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그 소식에 많은 그 친구들이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북송대 문인들이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죠. 그래 그림은 가슴 속에 만 권의 서적이 있고 여행을 천하의 반을 다녀야 제대로 그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특수한 계층만이 만 권의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할 수 없는 화공들은 저들이 생각하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는 뜻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그 예술을 지배하려고 하는 독점력 이런 거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의 표현으로 설명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망건의 책을 읽은 학자가 그린 그림이니까 좋은 그림이야 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동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 속에 시가 담겨 있어야 좋은 그림이다. 그럼 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는 뜻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인들이 그들의 어떤 특권, 그들의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그것으로서 회화 문화를 지배하려는 어떤 독점력이 사실은 보이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었기 때문에 저러한 이론을 제시하고 저러한 그림을 내놓았다라고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문인화를 내놓을 적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화처럼, 그러면 11세기 이전에 문인화가 없었는가? 그래서 사실 이들 지금 소동파가 문인화를 얘기할 때 당나라의 문인화가를 끌어서 얘기를 합니다. 당나라의 왕류는 그가 스스로 문인화라고 생각 안 했을지언정 당나라 왕류라는 시인을 끌어내려서 그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문인화라 하면서 이제 문인화의 계보를 세우고 문인화의 그 개념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인화라는 개념은 이제 이 시기로부터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럼 이렇게 문인화가, 소식이 문인화를 제시할 당시 중국에서 훌륭한 산수화들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너무나 유명한 곽희의 조춘도인데요. 이른 봄에 아주 그 이른 봄, 이렇게 봄 기운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때의 시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 내면을 보시면은 그 붓질 바위를 표현하는 것이라든지요. 그 나뭇가지, 뭐 우리가 개발톱의 그런 나뭇가지 특수성 이런 것들이 얘기되는데, 그것들이 너무 잘 드러나 있어서 저것이 위작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아무튼 그 북송대에 아주 훌륭한 회화 기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 세부를 한번 보시고요. 소식이 문인화라고 하는 중에서 내용 그림이 이제 저런 그림을 썩 잘 그렸다고는 볼 수 없는데, 소식은 자신이 그 뜻을 그리고 또 법이 없이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그 문인화는 뭔가 뜻을 그렸다. 대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무시하고 뜻을 그리는 그림으로서 새로운 장르를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또 친구 미불이 춘산 서성도, 이것도 뭐 짐작은 아니라고 하지만 미불이 창시한 밉점, 점을 먹점을 찍는 거죠. 이제 그 방법이 잘 보여지는 그림인데요. 이제 미불의 아들은 미우이는 이것을 또 묵희라고 표현해서 이 표현이 아주 그 몇천 년을 두고 애용이 되는 표현이 되는데, 먹장난이죠. 우리는 먹장난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럼 여기 그리신 이런 분들은 장난을 못 치나요? 그건 아니라 이들은 장난칠 자격이 없는 거죠. 화공들이니까. 문인들은 뜻이 풍부하고 학식이 있기 때문에 장난을 좀 쳐도 그게 그냥 저절로 좋은 그림이 된다. 마치 이런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인들이 저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서 묵희라고 그랬고, 저런 묵희라든지 저런 개념들은 우리나라 고려시대 말에서 조선시대로 들어와서 문인들이 좋은 그림을 칭찬할 때 누구의 묵희가 참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받아들여지고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문인화 이론이 문인들에 의해서 보시면 이렇게 그 잘 그려진 정말 그 세련된 붓질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산수화 기법과 또 문인화가들이 주장한, 처음 문인들이 주장한 문인화 기법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것을 묵희라고 당당하게 불렀고요. 또 인물화 표현 같은 것을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북경 고궁에 있어서 아주 많은 사람이 잘 아시는 그림인데, 장택단의 그 지휘 때문에 저걸 뭐 화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북송대에 인물 표현이라든지 가옥 표현 이런 것들의 그 실력, 그 당시에 그 그림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필목법을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엄청나게 잘 그린 그림인데요. 이거 굉장히 긴 그림, 지금 보신 사이즈 나와 있는데, 이게 아직 일부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역시 그 소동파와 그 친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이국민이 그린 효경도입니다. 효를 잘 해야 되고, 그 지배자들은 이런 효를 잘 하지 못한 사람은 처벌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배 원리를 효경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을 그린 그림이고, 또 지금 보시는 저런 기법은
마치 진짜 일부러 못 그리듯이 그린 그런 글질이잖아요. 초본처럼. 이제 저런 것을 글자가 백묘법이라고 하는데요. 밑그림 그리듯이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제 저런 그림이 문인의 어떤 아치, 고졸함, 기교가 없음, 격식에 매이지 않음 이런 것으로 칭찬되는 그런 기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공리는 용면거사로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어떤 사람의 대명사로 우리나라 문헌에 참 자주 등장합니다. 그림을 이 용면거사처럼 잘 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인화를 잘 그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송대 굉장히 수목의 기법이 높이 발달하던 시기에 화원들은 정말 높은 수준의 그림을 그리고 있던 시기에 문인들이 저런 그 새로운 기법 을 제시하면서 문인화 이론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비평 용어도 만듭니다. 저건 일이다. 일이라고 하는 격식에 벗어나는 것, 자유로운 것, 우리가 일격, 일탈 할 적에 쓰는 일자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했고 또 그것을 이제 가장 높은 가치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잘 그린 그림, 묘사를 잘했다거나 아주 손에 신기가 있는 그런 그림보다는 일의 특성이 나타나는 그림이 좋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북송대의 그리고 천기, 하늘의 천기 누설할 때 천기입니다. 그러한 그 천기를 천진스러움, 자연스러움을 격식을 벗어나서 그대로 표현했다. 그 자신의 느낌을 표현했다. 그 느낌이 학식이 있는 문인이기 때문에 느낌이 인정이 되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져서 그 문인화의 계보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 원대의 유명한 문인화가 중에 한 사람인 예찬이 이렇게 그 일을 역시 주장을 하면서 나는 대나무를 그리는데 일기를 그린다. 그래서 모양은 닮았거나 안 닮았거나 상관치 않는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저러한 식의 그 문인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은 원대 저 초기인데요, 예찬보다. 조맹부는, 지금 저런, 저 그림 유명한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얘기 굉장히 유명하죠. 바위는 비배체로 그리고, 나무는 주체로, 그러니까 서체로 자연 대상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린다기보다는 자연 대상물을 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게 이제 저 시대에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서법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그림 기법입니다. 우리가 문인화의 기법을 있는 그 뭐 피마준법 이런 거 아실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서체를 활용한 그런 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얘기는 그대로 명청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동기창의 서론 중에 보면은 하론 중에 초서와 예서의 기이한 문자 쓰는 법으로 선비의 기운을 그려낸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동기창은 잘 아시다시피 문인화 정통론을 내세우죠. 문인화가 아닌 그림을 배우지도 말아라. 거기에는 사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문인화 정통론을 내세우고 그 동기창이 만들어 놓은 문인화 정통론은 현대의 중국 회화사 서술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기창의 문인화 정통론이 참 너무나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알지만 또 너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동기창의 그 문인화 정통론에 의거해서 소동파, 보시는 예찬, 지금 보시는 조맹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중국의 회화사를 이끌어온 그런 정통 라인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식의 글자 쓰는 법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문인들의 그들의 그런 미학문에 의거해서 석공기란 저런 말들이 명청대에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저건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그 중요한 미학으로 등장을 해서 김정희의 석공기 많이 들어보셨죠? 김정희의 그림입니다. 제가 지금 그 문인화의 초기 발생 단계를 중심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인화의 세계 뭐 이런 거를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고요. 문인화라는 게 어떻게 생겨서 이어졌나 하는 그런 어떤 좀 그런 계층의 이론으로서 핵심 이런 거를 제가 전달하려고 이렇게 전달을 드리는데요. 김정희의 불의선도에 보면은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그림. 앞에 방금 보신 동기창이 말한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글입니다. 그리고 석공기를 주장하시죠. 문자향, 석공기. 초서와 예서의 기이한 법으로 내가 그렸으니 누가 알겠는가. 이런 식의 그 아주 오만한 표현이 특권층의 글자를 아는 사람, 글자의 미학을 아는 사람만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이러한 이론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계층의 이론이기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문인화가 정말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민화는 아니죠. 민화는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 않죠. 지금 여신 문인화만 보고 계신데 그 중국에서도 문인화가 그럼 무엇인가 고민해봤을 적에 그 문이라고 하는 엘리트 계층의 논리라는 걸 좀 빼놓고 보편화시켜서 보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이거는 상당히 근현대의 재해석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진영각은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다. 무엇을 기탁했는가 내용의 문제지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현대 지금 학자이신 성수경 선생님은 아주 문인화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상적인 형식관념이다. 고민고민하고 생각하게 저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영원한 전위정신이다. 계속 뭔가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영역이다.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문인화를 아주 높이 평가를 하면서 핵심을 저렇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학자들도 문인화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런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뭐 정확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지금 위에 있는 것은 뭔가 우리나라 선비 그림이니까 좀 더 우리나라적인 특색의 가치를 제시하려고 하는 연구자 욕망이 가미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밑의 경우에는 그 문인화는 상당히 학자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전통이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상태의 이제 문인화입니다. 이런 문인화를 또 문인화랑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과제인데요. 민화는요, 20세기 전반에, 사실 민화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발표 중에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많이 간략화 시켰습니다. 바로 앞에서 유지연 선생님도 자세하게, 연하게 사진도 보여주면서 민화, 이 사람이 무엇을 민화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거듭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 민화를 이 사람이 지명할 적에, 우리나라 민화를 일본인이 지명할 적에 그가 가지고 있던 민예론이 근간이 됐는데 그 민예는 상층계층을 좀 제외하는 느낌은 상당히 듭니다. 이름 없는. 근데 가만히 고민해보면은 이름 없는 사람, 우리 이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 저런 개념 자체가 근데 근대적인 개념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근데 이런 그 야나기가 가지고 있었던 민예 개념이 그 실제 존재하는 민이 아니라 자, 지배계층의, 그때는 우리가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급에 있는 학자가 와서 우리가 지배당하는 나라였는데 이 불쌍한 나라의 민예품들을 보니까 참 사랑스럽더라 이거죠. 그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근데 그가 생각한 그가 생각하는 민이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근대 국가 이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상상된 공동체, 상상의 공동체, 사실은 사회적인 것, 상상하는 어떤 민.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아까 그 처음에 케빈 교수님도 말씀하신 푸쿠아트가 나올 적에 그것이 내셔널리즘과 모더니즘의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민과 또 모더니즘의 어떤 예술 감각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그 민화를 이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이제 바탕이 역사적인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의 눈으로 새롭게 봤을 적에 찾아지는 무엇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적어도 20세기 전반기에 20세기 전반 50년대 들어서죠. 50년대 들어서 이제 민화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그 민화의 아름다움으로 보았느냐 설명을 보면은요. 제멋대로 그린 그림, 무법이죠. 자유로운 그림, 또 불합리함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소박함. 저 소박함, 자유로움, 담담한 저런 용어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뭔가 그 김철순 선생님의 글은 한국의 민화에 그 대표 글로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쉽고 간단하고 솔직하고 조용하고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서 따뜻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좋은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하시고 또 정병모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자유롭다, 자연스럽다, 단순하다, 흥취, 웃음과 풍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미나에서 좋은 것들을 잘 찾아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빨갛게 좀 마크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러한 개념들은 그대로 문인화를 설명하는 개념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문인화에서 북송대부터 쭉 나왔던 문인화를 칭송하는 문인화의 좋은 점, 그림이 이래야 돼, 담백해야 되고 평담해야 되고 뭐 꾸밈이 없어야 되고 천치, 천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그 표현들이 그 미나를 칭찬하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어졌다라는 걸 제가 좀 발견하면서 참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1세기의 문인화와 20세기의 미나는 같은 시기에 같이 공존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개념이고 그것들은 커다란 시대적 차이를 두고 역사적으로 차이를 두고 존재한 그러한 그 경계는 시간선상에 있지 공간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시대적 사회구조 속에서 각각 중심된 계층 문인화는 그 당시에 그 중심이 있었던 문인의 계층을 위한 이론이었다면 민화는 20세기의 중심은 민이죠. 지금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민족주의가 생겼고요. 20세기 들어와서 그리고 뭐 미국 역사책 이런 걸 봐도 피플의 그런 역사책 이런 것들을 다시 쓰고 또 아놀자우제 책들이 또 인기 있게 읽히고 했던 것들이 다 그 민의 개념, 피플이나 포크의 개념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하게 부각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화라는 개념이 가능하게 등장했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각각 그들의 문화 위상을 높이는 전략에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바로 문인의 미술은 이런 것인데 아주 좋은 거, 민의 미술은 이런 것인데 아주 좋은 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그런 전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둘 다 어떤 예술의 가치와 추구하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장르와 형식을 한정짓지 않고 가장 극단적인 대로 가서 보면은 격식을 훈련 이런 것을 기교 이런 것을 벗어난 자유로움의 추구 이런 것들이 핵심에 똑같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문인화랑 민화를 같이 놓고 비교하십니까? 라고 이제 이런 이제 저한테 의문을 제기를 해요. 문인화와 민화를 나란히 놓는 비교 자체가 좀 타당하지 않다. 그 다음에 문인화가 추구했던 건 뭔가 좀 굉장히 심하고 철학적인 건데 그 싸구려 그린 민화랑 그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궁금증이 드실 거고 또 많은 질의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이행된다, 이것이 이걸 대체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같이 들으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봤던 본령은 이거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적으로 문인화와 민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 경계 지을 것이며 실상은 어떠냐, 개념은 그렇다고 치면 그림의 실상에서 어떠냐, 결국 우리는 그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 역사학자로서요.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북송대에 문인화가 생기던 그 시절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도판입니다. 잘 그려진 산수화와 이렇게 문인의 기법으로 그들이 주장한 훌륭한 문인의 그림인데 이때 이런 그림이 그려지던 때에 그런 민화 같은 거 없었을까? 우리 궁금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저 시대에도 민간들 그림, 저거보다 더 격이 낮은 그림, 혹은 기능성의 그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궁금해 볼 수, 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정답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 모란병풍을 좀 한참 동안 연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를 모란병풍을 중국에서는 안 썼을까? 중국 결혼식에서는 모란병풍을 안 썼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송나라 문헌들을 뒤져보니까 그런 기록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 모란병풍을 결혼식에 사용한 기록. 그들이 별로 그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영역인데 그런 것들도 보이고 또 송나라 때 아주 유명한 산수화가 있던 이성이란 분이
아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산수를 그릴까? 빨간 그 연지로 모란이나 그래서 팔면 돈을 많이 벌 텐데, 이런 시가 쓰여졌고 그 시가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거는 모란 병풍을 생각해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수화를, 좋은 산수화를 그리는 것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화가의 어떤 어려움을 전달하는 그런 시로 인용이 되는데, 거기 바로 빨간 연지로 모란이나 그려서 팔면 돈이나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당시 그런 그림이 있었지만 이들의 화론에, 이들의 의식세계, 그림을 생각하는 이들의 개념 속에는 그런 그림은 염두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돈이나 벌 수 있는 그림 정도였던 거죠. 아, 저 참 다양한 모란 그림이 아름답다. 저게 천진한 무엇이 있다. 저게 민중의 꿈이 있다. 이런 생각 그들은 조금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시대적으로 그런 민이라는 개념이 허락되지 않던 시대였던 겁니다. 부르는 이름이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있었지만, 현상은 있었지만 이름도 개념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야나기가 본 우리나라 조선 아직 말기 이제 그 민화들입니다. 옛날에 이걸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 눈물이 날 정도라고, 여기에 동양의 마음이 있고 이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행복해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야나기가 너무, 야나기 글을 진짜로 읽어보면은 이분은 정말 우리 문화를 사랑, 민화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나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야나기랑 친구셨는데, 그것도 그분 아들하고도 친구였던 그런 분 서재가 남아있는 걸 또 찾았어요. 근데 그쪽 유족들은 그 야나기와 그 집안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겠죠. 그들이, 그가 야나기의 눈이, 야나기, 우리가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는 그 눈은 지배자로서 그 어떤 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애정, 어떤 그것이, 그 느낌이 서양이 동양을 바라보는 그런, 서양이 동양의 신비를 바라보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환영할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그러면 야나기와 민화라고 불렸던 바로 이 그림들을, 그럼 이 그림이 그려지던 당시 조선시대 말기에는 어떻게 보았을까? 여기서 아름다움에서 아무 생각을 안 했던가? 뭔가 이름이 있었던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실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규경이 19세기 중반에 여왕의 벽에 붙이는 그림들을 사람들이 속화라고 하는데 하면서 얘기를 해요. 속화란 이름. 그런데 속화란 이름은 또 나오죠. 김강국이 윤두서의 풍속화를 보면 속화라고 하거든요. 그럼 풍속화도 속화, 우리가 생각한 민화도 속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이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속화라고 하는 것은 정통이 분류될 만한 그림이 아닌 것을 싸잡아서 속화라고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특별한 카테고리가 안 되고, 카테고리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나 가치 부여가 안 됐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면 이름이 없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화라는 그림은 사실은 문헌에서 보면은 궁정에서 세화를 쓴 겁니다. 왕이 신하들한테, 정말 고위 관직들한테 나눠주는, 세에 나눠주는 그림이 세화였고, 저거는 상당히 수준급의 높은 화가들이 그린 그런 그림이었고요. 또 박미의 그런 기록에 보면은 화원들이 그림을 그려서 모란도 같은 걸 그려서 바친데 그런 걸 세화라고 한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궁중에 쓰는 거죠. 이제 해마다 걸러서 쓰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세화라고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뭐 그 문배 그림이라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딱 야나기가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민화, 거기에 해당되는 개념이나 명명은 조선시대에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없었어도 그럼 실체를 가지고 좀 생각해보자. 그림은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그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림 가지고 생각해보자. 그랬을 적에 그 이규경이 말한 속화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왕에 붙이는 그림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화, 그거랑 그거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그런 게 그거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할 텐데요. 저 여왕이란 단어가 아까 임지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 서민이란 뜻하고는 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중인층까지는 가야지 저 여왕이라고 되기 때문에 양반 차대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약간 중산층 집안을 말하는 거, 그런데 벽에 막 붙어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럼 실체는 있었고 물론 있었을까, 야나기가 봤죠. 이것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러한 그림들과 문인화의 관계는 어떻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보시면은 이제 그 민예관에 있는 일종의 책가도 그림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있는 그
책을 그대로 베껴서 쓰고 있는데 아 서민들을 위한 그림이었을까라는 데 이제 의심이 가죠. 이거는 뭐 문인들이 그렸거나 직접 그렸을 가능성 상당히 이제 있어 보이는데요. 보시면은 소상팔경도 시가 그 글자가 다 틀리지 않게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그 무슨 인도 샘이라 보는 것처럼 그 내부가 거칠게 그린 그림 같지만 안에 그 글을 써놓은 거 보면 아주 흥미롭게 글을 다 옮겨 써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저런 거 미나라고 보기에 어떠신지 그런 것들은 얼마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나인데 안에 문인화인 수묵화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이요. 저는 상당히 그 경계는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인의 민화가 무슨 치장 그림이고 기능성의 그림이고 봉을 받기 위한 그림이고 이렇게 단순화시키기에는 민화가 그 문인들의 어떤 감상회화 기능, 감상의 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팔경도의 대표적인 한 민화 작품으로 얘기되는 건데 여기 시가 적혀 있거든요. 이 시를 확대시켜서 보면은 200이 쓴 망여산복보 시가 한자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200의 시를 다 쓰고 밑에다 폭포를 그렸죠. 사실 소상강 유역에는 그게 넓은 호수라 그게 폭포 같은 것이 중심 풍물은 아닌데 이런 이제 폭포를 그리고 하는 것들은 좀 민화적인 발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조합되는 거니까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또 저 안에 저렇게 그 시가 한 글자도 안 빠지고 다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해당한 폭포를 그리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런 관폭도라든지 이런 문인의 어떤 문화가 반영이 된 그런 양상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본 민회관에 있어서 상당히 아름다운 그 소상팔경도의 동정추월 민화로 해석이 되는 그림인데요. 그 안에 보면은 그 세부가 그 밑에 세부가 보면은 이렇게 달에 강에 뜬 달을 이렇게 하는 그 이태백의 고사가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인 화에서 보기 힘든 어떤 뭔가 서민적인 상상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설명되기도 하는데 뭐 이것이 이제 많이 밝혀져서 그 소상팔경도의 동정추월을 이태백의 달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미 송나라 때부터도 저런 시가 있었고요. 지금 옆에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 시조인데요. 이후백은 이조 판서를 지내셨던 16세기 문인이에요. 그 문인이 시조에 보면은 시조의 제목이 소상팔경이고요. 거기서 을기를 소동파와 이백이 놀다 남은 뜻을 후에 나 같은 호걸이 놀아보겠다. 소상팔경에서 이렇게 그 좀 남자들 뭐 술 먹고 기분 좋게 부르기에 딱 적절한 노래 같죠. 이런 것들은 최고급 그 상류층의 문인들이 저런 노래를 불렀다고 할 적에 저 그림에 나타나는 저런 양상은 그 문인들의 문화가 반영된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인들의 그 향, 풍류 문화 이런 것들이 또 민화적인 그림들에 나타났다고 하면은 그 문인의 어떤 문화를 민화가 반영했다. 우리는 그 서민층의 문화라고 하면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 뭔가 서민층의 상상 같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문인들의 풍류가 표현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은 지금 정선이 그린 많은 그림들 중에 이제 제가 특별히 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단발령망 금강산. 그러니까 정선이 그린 여러, 정선이 많은 그림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그 문인들이, 그 당시 문인들이 금강산으로 여행을 하니까 그 여행 장면들을 글로 쓰고 문인들은 그 글을 받아서 이제 정선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해서 이제 그림을 그림으로써 문인들한테 상당히 그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장면이 금강산에 갈 적에 강원도에 들어서 단발령에 오르면 금강산이 아련하게 보이는데 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야. 마치 옥을 깎아놓은 것처럼. 그래서 모든 문인들이 단발령에 올라가서 금강산을 보면 백옥을 깎아놓은 것처럼 아름답다고 글을 쓰고 정선은 저렇게 예쁘게 이제 백옥처럼 금강산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산이 가장 예쁘게 표현되는 그림이 단발령만 금강산인데 그리고 저 화면 구성도 참 독특하죠. 딱 반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는 입장과 내가 갈 곳, 꿈에 부풀어서 갈 곳 금강산이 저 구름 너머로 보이고 있는 것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표현한 그 그림인데 이런 그림 양식은 정선 이후로 민화에서 무수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바로 받아. 그러니까 저런 문인들의 문화가
이렇게 민화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아름다운 것들이 또 특별히 아낌을 받으며 전달되는 걸 봤을 적에 이것들의 향유층이 과연 어디까지였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들, 그 대표적인 민화의 한 종류인데요. 이제 뭐 교훈도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그 중에 두 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폭을 보면은 이교 남리라 그래서 그 이교에서 그 한나라 장량이 그 노인한테 뭐죠, 신발을 받는 장면입니다. 저거를 노인한테 공손하게 받고 하면서 저 사람이 이제 훌륭한 인물이라는 거를 저 이야기가 보여주는, 그 정치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는 인물됨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고사인데, 사실 이런 그림이 민화에서 상당히 소박하게 그려진 것 같지만 지금 보시는 것은 조선 후기 왕실에서 그려졌던, 물론 그림 자체는 허언히 그린 건데요, 거의 그 같은 도상을 보여준 그림입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이제 일본 야마토 문학관에 있는 예원학진첩 중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교술이라 이교 잘못했네. 이교술이라 그래서 저건 이제 받을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교에서 남학신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같은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의 그 이 경계가 그 차이가 그 뭐 서민으로 한참 내려가서는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그림도 그 고사도 중에 한 그림인데 지금 부 이쪽 그림도 거의 비슷하죠. 이것도 역시 그 조선 왕실에서 허원화가 그리고 윤순이라고 하는 학자가 옆에 이제 글을 씁니다. 그 내용의 글을 쓰고 저 글씨를 단지 윤순이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뭐 그림 자체는 화원의 그림이지만 상당히 그 상위층의 문인, 뭐 아주 최고위층의 정치가들이 보는 그런 정치가 될, 정치를 할 만한, 말하자면 조선 왕실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한테 교육시키고자 그려주는 그 그림책 속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과 이 민화의 내용은 뭐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내용이 보면은 초상을 이렇게 들고 있죠. 저거는 중국 황제가 저 꿈에 좋은 재상을 얻으려고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생각에 잠겨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꿈에 저 좋은 재상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그려서 찾게 해요. 찾게 하는데 그 노동일을 하고 있는 그 부여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서 그 사람 데려다 재상을 쓰고 그 사람이 그 왕 밑에 가서 정말 성실하게 이제 재상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왕이 인물을 정말 잘 골랐고 신중하게 골랐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민간의 내용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그런 고사인데, 저 민화에서 지금 우리가 민화라고 불리는 그림 속에 거의 똑같은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고, 또 도상도 큰 차이가 없이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어서 그 문인의 세계와 민화 우리가 민화라고 부르는 많은 그림들이 사실 문인의 세계에서 통용되던 그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뭐 부삼재 부적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뭐 꽃과세, 그쵸, 꽃도 있고 새도 있고 꽃과세 화조화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의 공통점은 매가 토끼를 꽉 잡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저런 그림은요, 제가 매 그림을 좀 연구를 했었는데 저기 중국에서 저런 도상이 참 안 나와요. 우리나라 매 그림에서만 저렇게 매가 토끼를 그냥 꽉 잡는 저런 장면, 중국에서는 토끼가 도망가고 매가 쫓는 장면으로 많이 나옵니다. 긴장감이 토끼가 금세 잡힐 것 같은 그런 장면은 많이 그려지는데, 저렇게 완전히 잡아서 토끼를 확 죽이고 있는 장면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보여집니다. 흥미로운 현상인데, 사실 이런 그림이요, 우리나라 조선 전반기 화가인 이해암의 매 그림에 대해서 나식이라고 하는 문인이 그 시를 쓴데 보면은 매발톱이 토끼 눈알을 뚫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그려졌던 거예요. 중국에선 그림이 잘 남아있지 않은데, 그래서 심사정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심사정은 이거를 중국 그림을 본받아서 그렸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 그림 중에서 저렇게 매를 확 잡고 있는 그림은 좀 못 찾아봤어요. 혹시 보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잘 없어요. 없고, 우리나라 도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그림에서. 약간 좀 우리나라의 사람들한테 정서에 맞았던 그림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불쌍하게 토끼를 왜 잡나 그랬을 텐데, 토끼는 교활한 동물입니다. 저기서 간신배를 영웅이 잡아서 세상을 평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부적 의미에서 나쁜 어떤 악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서 나쁜 기운을 없애는 그런 의미로 통하게 되는데,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문인화의 이미지가 그
민화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그 경계를 그 정확하게 문인화와 민화 이렇게 나누어서 볼 일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이거 저거는 문인화고 이건 민화라고 생각해서 다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그림 해석을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화라고 분류되는 모든 그림들은 저 문인화라고 분류되는 저 그림들 속에 같이 넣어서 그것이 어떻게 흘러나왔나를 각각으로 살펴야지 이것들의 이상이 매겨지지 얘네들을 좀 이상한 그림을 다 묶어서 민화라고 묶어놓으면 이것들이 어떻게 평가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또 민화 중에는 이런 파초도 상당히 많이 그려졌는데 파초는 무슨 뭐 기복 벽사랑은 큰 관계가 별로 없는데요. 사실 파초 그림은 문인들이 많이 좋아했던 그림이고 정조대왕은 홍제전서에 보면 나는 식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러면서도 파초랑 연꽃은 좋아하시거든요. 그 그림으로 그리고 또 연꽃이 있는 그런 희전지를 쓰시고 그러는데 그 특별히 그 품격 높은 문인들이 그러니까 파초를 좋아 식물을 좋아하지 않는 문인도 그 좋아하는 굉장히 품격이 높은 화초가 파초 또 연꽃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민화에 그려질 적에 이것이 뭐 서민적인 뭐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상층의 어떤 고급스러운 어떤 품격을 표현한 것이거나 아니면은 상층에서 또 달리 표현해본 그들의 문화이거나 이렇게 그 후자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건데요. 그 문인들의 사군자화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군자라는 게 조선시대는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 사군자를 찾아보면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군자는 아니에요. 사군자라는 건 근대기 이후의 개념인데 아무튼 그래도 뭐 연꽃이니 뭐 소나무니 세안사무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도덕적인 식물로 간주하고 인격화시켜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써 문인들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특히 매죽 이런 거를 그림으로써 그러니까 개외도에 매죽을 넣어서 그들이 청렴한 선비라는 걸 뜻한다든지요.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문화 자체에서 그런 전통이 변화가 됩니다. 19세기 오면은 저렇게 매화를 가지고 목숨 숫자를 그려서 장수를 기원하는 매화의 어떤 그 매실 이런 거를 뭐 먹고 단약처럼 장수하기를 원한다는 글을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문인화 자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지금 저기도 보시는 저런 문인화가라고 알려져 있는 근데 이게 김용진의 그림에도 보면은 국화를 그리고 국화로서 그 장수를 기원하는 국화의 어떤 은일자의 고상함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기복의 의미로서 이런 매화나 국화를 활용하는 문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문인화 자체가 문인들의 회색의 자체가 민화적인 어떤 변화 통속화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언제부터 발생되느냐 지금 보시면 명나라 시입니다. 명나라의 그 식물 그림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보면은 참 흥미롭게도 명나라 때 오면은 그 원나라 때 세안 삼으로 그 그려지던 식물들이 어떤 통속적인 저런 장수 기복의 의미로 와전되는 것 현상이 명나라 때 나타난다는 것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명나라 때 나타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나무 그림을 놓고서는 장수하고 편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우리나라 이제 뭐 19세기 말에 가면은 보기에는 어디 보면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군자 그림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에 글을 읽어보면 저렇게 장수하세요, 오래 사세요, 뭐 평안하세요 뭐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현세 기복의 내용으로 문인들의 문화 자체가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섞이고 있는 거예요. 문인과 그 우리가 민화, 그러니까 문인은 뭔가 고상한 걸 그리고 민화는 뭔가 기복적인 벽사적인 내용을 그렸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내용이 이제 그 경계에 가서 가면 혼란스럽게 섞이고 있는 그런 현상을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림 자체가 별 차이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초충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자분께서 초충도도 뭐 신사임당 초충도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 남계우가 문인이고요. 신위는 그 19세기 최고의 문인이죠. 우리나라 천재 시인으로 최고의 시인인데 뭐 이들이 그린 나비 그림이나 또 민화라고 불리는 나비 그림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문인들이 그린 나비의 뜻과 저 민화의 나비의 뜻이 다르냐?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당시 무슨 뭐 신이나 이런 데 소화구나 보면은 그 나비는 꽃 찾아가는 거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
나비는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가는 그런 의미가 많이 이게 되면서 그 행복함, 봄의 행복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문이나의 세계와 지금 제가 본 미나로 불린 어떤 역사적 실체, 저걸 미나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나는 20세기에 들어서 얀야기가 상상한 어떠한 개념입니다. 이게 이 사이를 지금 제가 본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본 것은 그러니까 그 혼동을 좀 안 하셔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연구하던 혼동이 가끔 되는데, 왜냐면 우리 미나란 용어를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지칭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봤을 적에 그 문이나의 세계와 미나로 불린 그런 그림들 속에서 그 경계 영역을 봤을 적에, 경계 영역을 봤을 적에 문인의 향유 방식을 추구한다든지 문인화의 주제와 형식을 공유하고 활용한다든지 혹은 문인화가 통속화되는 경향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은 그 상하층의 문화가 섞이고 또 문인화 자체가 역사적으로 변화하고 뭔가 시대적인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는 걸 경계점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찾은 거는 문인화와 미나라는 것이, 문인화라고 하는 것과 미나라고 하는 것이 공존하면 섞였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문인화가 무너지면서 민화적인 속성이 나타나고 또 어떤 그런 문인화라고 볼 수 없는 또 다른 그림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민화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라고 전달을 해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마치 혼동스러워요. 왜냐하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렇게 복잡하게 민화로 부른 역사적 실체라고 적어봤는데요. 그럼 민화란 또 명명이 있었죠. 저 미나라고 불린 역사적 시체를 두고 미나라고 불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후에 미나에 대한 관점의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렇게 하고 70년대, 80년대 이어지는데 이렇게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지현 선생님이 또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봤을 적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나, 문이나와 미나는 시대적인 추이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그 시대의 역할을 담당했는가 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경계를 바라보아야 된다. 그거를 이렇게 평면상에 놓지 말고 수직성상, 시간성에서 좀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미나는, 문인화는 사실 지금 문인이라는 개념이 없죠, 우리한테. 그리고 문인이라는 개념은 지금 저희한테 없습니다. 문인화랑 화원화를 그 영어로 번역할 땐 프로페셔널하고 아마추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문인화를 아마추어라고 그러고 전문화가를 프로페셔널인데, 지금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프로페셔널에 속하나요? 아마추어에 속하나요? 그들을 문인화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프로페셔널에 속하니까. 좀 개념이 이제 달라졌죠.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미나에 대한 관점의 전개는 사실 지금 현대도 지속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봤는데, 그 봤을 적에 그 회화 문화의 지향점의 방향을 그 미나라는 개념으로서 열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미나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요.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좀 어떠한 그림들이 그런 미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림들인가, 미나의 어떤 전개 속에서, 미나 간의 전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림들인가 봤을 적에, 뭐 저로서는 충분히 만족은 안 됩니다만, 왜냐면 미나라고 하는 건 영역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미 중앙 하나로 들어왔을 때 저희 미나가 될 수 있는가 뭐 생각이 들지만, 또 미나의 어떤 미적인 특성을 그리고 활용하려고 했던 그림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뭐 이 정도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건 두부타 박승광 선생님의 그림인데, 거의 뭐 미나를 그대로 형식적인 걸 따서 더 그 조형적으로 바꾸어 본 그런 그림들입니다. 제 호랑이 그림 뭐 여기서 왔다는 거는 그런 거 하면 또 이렇게 더 많이 바꾼 우윤 그림 찾아볼 수 있고요. 뭐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미나가 어떻게 이해되고 전개되는가 우리가 지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윤이 이제 무녀도를도 저렇게 해석해서 그렸기 때문에 저런 대작을, 통일대원도 엄청나게 큰 그림인데요. 저런 그림들이
어떤 미나의 어떤 미나관의 전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해석을 했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인가는 역시 기다려봐야 되고, 그것은 우리의 몫이고 또 여러분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이제 문제는 이건데요, 미나로 불린 역사적 실체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19세기 속화라는 이런 부분들은 주제별로 전통회화의 모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해석해냄으로써 전근대기 회화사에 정당한 이상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근대기는 전통회화사죠. 이들을 전통회화사에서 문화라고 떼어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문화가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그들은 연구자들이 각 전통회화의 그 소상팔경도면 소상팔경도, 여기 아인 선생님께서 그 대표적인 연구 예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소상팔경도가 고려시대부터 나타나서 민화까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이렇게 보는 그런 연구 속에서만 가능하게 19세기에 속화될 그림들이 전통 회화사 속에서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화라는 명명이 있는 이유로 민화라는 그림은 생겨났고, 그것에 대한 그것의 역사적인 위상과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발표를 정리하면, 그 민화나 문인화는 모두 그 개념적인 특성에서 봤을 때 역사적인 위치에서 만들어졌고, 그들은 일종의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치지향적이었는데, 그 가치지향적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공통성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경계 실상에서 봤을 적에 그 미나, 이들이 미나라는 어떤 역사적 실체가 나타나던 때를 보면은, 미나는, 그러니까 문인화는 미나적인 속성을 변하고 있었고, 또 미나적인 속성을 반영한 그런 미나들이 많이 그려지고 있는 그런 경계의 영역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거는 시대적인 변화 속에 나타난 양상이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문인화의 비교를 봤을 적에, 문인화가 그렇게 발생해서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굉장히 발전해서 동아시아 미술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데, 민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것은 그 앞으로 민화를 어떻게 전개시키고 또 민화라는 작품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또 학자들이 민화를 어떻게 규정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인제는 사실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화는 현대 미술사를 다루어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